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삶의 위기를 겪었다는 김점두 씨. 대체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2003년도 3월 14일 날 가게 출근하면서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고 갔다 얘기를 들었어요. 도착할 땐 죽어있더래요. 근데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한 30분 있다 깨어났다고 담당 의사가 정말 당신은 천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 곧장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그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얼굴이 좀 이상해서 거울을 보니까 입이 돌아가서 정말 놀려가지고 바로 택시 타고 병원을 갔죠. 뇌경색이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만은 그날로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약물로 뚫었죠. 심근경색에 이어 뇌경색 진단까지 받게 된 것. 뇌경색과 함께 찾아온 우측 편마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됐다는 김점두 씨. 남대문에서 20년, 동대문에서 5년 하는데 저녁 낮과 밤이 바뀌게 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때 내가 장사를 하면서 운동이란 걸 안 했어요. 이제 저녁에 8시 되면 출근했다가 아침 8시 되면 집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무서운 병이 왔어요. 그런 그를 지켜보는 아내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데. 저도 많이 놀랬고 많이 충격을 먹었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쓰러지다 보니까 몸이 이제 반 정도는 굳어있기 때문에 오른손, 오른발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고 손이 자유대로 안 돌아가고 특히 식사 때 젓갈질을 못해요. 수저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 흘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을 제가 살리는 길은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놀래서. 아내의 변함없는 응원에 보답하고자